테크스타 위드 블러터 새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호 수업 오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새해예요, 그죠? 네. 아, 테크 쏘다가 햇수로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목표가 연말을 넘기는 거였는데. 아, 그러게 말이죠. 넘겼습니다. 네. 새해에도 어김없이 쏘다는 이어진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말이죠. 아, 이거 참 따끈따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미리 보는 CES. 미리 보는 CES 예. 2015. 네. CES가 어떤 행사죠? CES는 이제 가전쇼고요. 네. 사실 이 쇼는 한 47년 정도 된 역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게 된 건 한 2005년, 6년 정도부터 이제 입에 오르기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대형 TV나 이런 디지털 TV와 함께 이제 CES가 떴는데 최근에는 뭐 일반 뭐 냉장고 뭐 이런 가전을 넘어서 뭐 자동차, 뭐 컴퓨터, 웨어러블,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주변에 전국구 쓰는 모든 그 얘기를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CES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 일단 다섯 가지 한번 꼽아보기로 했죠. 네. 예. 뭐 한국인은 3세 파란 베스트 5 이게 좋지. 베스트 4 재미없게 네. 베스트 4는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3는 있잖아요. 3는 너무 좀 개수가 작아.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 그래서 억지로 다섯 개 늘려갖고 왔잖아. 진짜 다섯 개. 올해 CES에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뭡니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 IT 가전 박람회에서 문 자동차 얘기를 해요. 올해 자동차에서 정말 네.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게 뭐냐면은 네. BMW가 아주 재미있는 기술을 예약했는데 스마트 시계로 자동차를 자동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겠다. 이걸로? 그 기술을 CES 2014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직접 선을 보이겠다라고 언폴랐습니다. 야, 근데 그거는 시계랑 시계에 의해서 주차를 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거는 시계 보통 이제 자동 주차 모드가 기능이 있을 텐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시계로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이제 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IoT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게 IoT 형상이니까. 분명히 오기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차 안에서 해도 된다고. 하나만 보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답니까? 자, 제가 다섯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밖에 안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만 준비한 거예요? 하나만 준비한 거예요. 야, 정말. 다섯 개 다 준비했는데 올해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퀀텀 닷이라고 부르는 또 새로운 형태의 TV. TV. 네, 새로운 TV가 나오는 거죠. 고해상도 TV가 나오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3D 프린터 얘기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 인터넷의 본격적인 이제 접목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그 센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64비트의 전환이 넘어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딱 꼭 집어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에 똑똑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자, 퀀텀 닷이라는 게 그 사실 OLED하고 좀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보면 이게 TV라는 게 결국은 국내 이 오 기자가 사랑하는 그 회사와 네. 그죠? 그냥 삼성전자 말씀하세요. 네. 왜? 뭐 굳이 뭐? 그래요. 그러면 네. 편의상 오 기자가 사랑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최 기자가 사랑하는 LG전자 네. 이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아, 퀀텀 그렇죠? 다시냐 아니면 올레드냐 뭐가 좋은 겁니까? TV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는 항상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사용자가 원하는 기술이냐 아니면 그냥 업체가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내놓는 그 새로운 기술이냐 이거에 대한 그 의문이 항상 있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2012년에 가장 큰 화두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TV였어요. 근데 지금 3D TV 아무도 안 써요. 3D TV 지금 업체에서 광고도 안 하죠. 저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집도 있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뭔데? 진짜 좀 필요한 거는 정말 그냥 값싸고 잘 나오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니 사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값싸고 잘 나오는 텔레비전 지금 많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걸로 되는 건데. 그런 걸로 충분한데 그런 거를 이미 다 많이 팔았으니까 업체에서 더 이상 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긴데 3D TV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스마트 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TV의 역할이 아니라 본 역할이 아니라 외의 역할을 자꾸 넘보다 보니까 그건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은데 이게 TV에다 자꾸 붙이려다 보니까 좀 멀어졌던 거고 이 퀀텀 닷이나 OLED 같은 경우는 본질을 가는 거죠. 화질을 높이겠다. 그렇죠. 4K나 뭐 8K로 가는 그런 고해상도 TV에 대한 그 대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방향은 좋다고 생각해요. 야, 뭐 지금 미리 보는 CES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TV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수다에서 네. 한번
본격적으로 요 테마를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얘기가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사실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지겹죠. 네, 좀 지겨울 때도 됐죠.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도 뭐 사물 인터넷 뭐 올해 이제 웨어러블 얘기가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그 이제 사물 인터넷의 한 영역으로 얘기가 되다가 이게 딱 뭔가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보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직 CES를 안 갔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갔다 와가지고 이런 예측들이 어긋날 경우에 제가 뿅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때리는 겁니까? 벌칙 수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별로 뭐 새롭지 않은데 올해 CES에서 3D 프린터 업체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값싼 3D 프린터거든요. 아, 가정용? 가정용? 개인용? 개인용 3D 프린터인데 이제는 네. 사용자가 직접 집에서 뭐 작은 것에서는 뭐 옷걸이부터 혹은 약간 좀 커지면은 예를 들어 뭐 책 선반까지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제작의 시대가 3D 프린터 장비 가격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두를 만든 사람을 봤어요. 3D 프린터로요. 네. 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발이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3D 프린터의 가장 문제인데 이게 약간 허상 거품이 약간 껴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원석 기자는 가정용이라고 보지만 저는 사실 가정용은 나중 문제고 기업용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 굉장하네. 이걸 집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줘야지 지금 사실 산업용도 그렇게 썩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지 않고 가정용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게 올해 정말 그럴싸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프린터가 나올지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거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뽑아오신 이유가 뭐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 네. 이야, 무슨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웨어러블 멀어지듯이. 진짜 못 갔다고. 제가 원래 그 최 기자 컨셉을 잡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천벌 살인. 날카로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수다를 한 10주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꼽아오신 것 중에 이거 좀 생소합니다. 64비트? 64비트가 뭐예요? 메모리 처리 방식이에요. 그 메모리를 2 곱하기 32비트는 2 곱하기 32승이죠. 그러면은 이게 4기가 바이트 정도 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2에 32승이면 수학적으로 한 40억, 47억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공대생이잖아요. 이걸 다 외우진 않아요. 네. 4년 동안 코딩했다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들이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게 되면 예. 명함은 많이 주고받으면 명함 지갑 모자라잖아요. 예. 요만한 명함 지갑에 넣다가 요만한 명함통 산 거예요. 대박이다. 있는 거죠.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굉장히 향상된 64비트 메모리의 처리 시대? 속도가 아니라 처리 양이 늘어나요. 처리 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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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CES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네. 갈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다섯 개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하나 또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네. 저는 이번에 CES에서 이걸 주목합니다. 드론. 드론. 네. 차 기자님께서는 이번에 드론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가요? 드론 말이죠. 이 글쎄요. 하여튼 드론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론이라는 녀석들이 네. 좀 많이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저는 전망을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 미리 보는 CES 뭐 몇 가지 테마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게 주목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CES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못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다녀올게. 고생들 많이 하세요. 사상 최초입니다. 6mm 카메라 한 대 두고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6mm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그리고 셀카봉 고프로 셀카봉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셀카봉 다양한 각종 셀카봉을 들고 우리가 현지에서 현지에서 방송을 찍어 온다. 세상에 이런 방송이 없어요. 영어는 영어?
꼭 방송은 우리말로 할 거예요? 어, 그렇죠. 예. 안 간다고 하겠어. 솔직히 좀 당황하셨죠? 수단을 한국말로 할 거예요, 한국말로. 이름 보니까 인지 그냥 데이비드라고만 합시다. 남성분일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 선쿠마 뭐 얘기를 와 이렇게 또 뭐라 가나? 이상하게 사람이 끝까지 봐. 잠깐 이거 이메일 나중에 그러시죠. 이 아마 관리하는데 자료 화면이 나갈 거라고. 그죠? 작가님 못 찾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숫자는 여기다 작가님 써주세요. 이거 가만 안 하게 그거죠. 이제는 하나짜리 나온다고요. 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작가님께서 여기다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방송 보고 댓글로 달겠습니다. 자동수차 안 되는 척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동수차 다 됩니까? 집에 타고 다니는 차가 다 됩니까? 어? 네. 지금 타는 거 돼요? 어, 자동수차 대박. 참고로 주인자가 집에 차가 다 됩니다. 물어보고 뭐겠다. 저는 차가 경차입니다. 저도 경차. 구체화시킬 것이다. 네, 그냥 올해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 우리 저기 아나운서 선배님께서 저는 KBS 여기 본관 들어와서 항상 그 차정윤 기자님 선배라고 듣는 분들 차정윤 기자님 후배들 같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이에요. 대박. 아마 라스베이거스에서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일 말고 네. 호텔에서 다른 거 하시는 분 다른 거 하는 걸 보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호텔 갔다 왔나 하는 거 지금 저희 저주하는 거예요. 일 말고 아무것도 못 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산더미.